오늘은 현실 요법과 긍정 심리학으로 피드백하기를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실 요법을 창시한 윌리엄 글래서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현실 요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강의할 때도 윌리엄 글래서의 현실 요법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현실 요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실 요법의 창시자 윌리엄 글래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비판, 비난,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판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건설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타인을 비판하고 무시할 권리가 없으며 아무도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비판받고 살아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우리는 타인에게 무시당하거나 비판받고 살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가끔 결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요. 한국심리상담연구소의 김인자 소장은 실패라는 것은 없다. 또한 번의 배움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나는 무엇을 잘못했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자, 그럼 현실요법의 자기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뭐뭐를 하려고 했다. 나는 뭐뭐를 배웠다. 따라서 앞으로 나는 뭐뭐를 다르게 하고 싶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해서 실수하게 된 부분에 대해 배운 점으로 바꾸어 말하게 합니다. 자신이 새롭게 배우게 된 점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배웠으니 다음에 다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 요법의 평가에서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제가 잘 몰라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 요법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피드백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뭐뭐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된다. 그런 부분을 다르게 한다면 뭐뭐 해보고 싶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부족해 보이거나 잘못되어 보여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태서 다르게 해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나의 상대방 모두의 배움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지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해석을 제공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서로의 생각을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의 평가, 긍정심리학의 부정적 측면의 제거보다는 긍정적 측면의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줍니다. 단점을 고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더 강화시켜라. 행복의 시작은 긍정적 정서이다. 참된 행복과 만족한 삶은 자신의 대표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제가 상담 기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현실 요법과 긍정 심리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상담하러 왔을 때 제가 물어보는 게 있는데 자녀들 얼마나 칭찬해주고 있고 자녀의 강점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또그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대부분 강점, 장점보다는 단점을 지적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지만 단점을 계속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이는 더 잘할 수 없고 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어릴 때부터 실패의 경험, 나는 아주 못났다. 그 자아의 부정적인 것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틴 셀리그만이 제시한 긍정심리학적 평가 방법은 의외로 무척 단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내가 잘한 일을 세 가지 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한 것, 예를 들면 아이들이 김치를 못 먹었는데 김치 한 조각을 먹었다.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보드게임을 할때 속임수를 쓰고 싶었는데 참았다. 이렇게 사소한 것이지만 이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도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잘한 일세 가지씩을 매일매일 한번 써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고 내 마음에 누적이 되는지 스스로 자신을 더잘 알게 하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 작은 일이지만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아이가 내내 짜증을 내고 또 제가 제안을 거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거부하고 몰라요, 안 할래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꽤 있지만 어떤 말이나 질문에도 거의 대답하지 않고 또 청소년들은 그냥 아예 누워버려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무기력증에 빠져서 또 상담실에 오는 자체를 거부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넌 오늘 상담받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치료실 밖으로 나가서 또 생각을 해보게 하기도 하고 또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가 무엇인지 아이들 노래 좋아하는 애들은 그럼 네가 유튜브에서 노래 좋아하는 게 뭐니? 한번 같이 불러볼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라포 형성을 하기도 하고 또 네가 제일 지금 가장 듣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서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밝은 표정으로 소통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잘함점을 평가한다는 것이 듣지 않았던 애들은 그것을 제가 얘기해 준 소장님, 정말 제가 그게 잘하는 거냐고 반문하면서 제가 그거 잘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그런 거를 매일 하지만 누구한테도 잘한다고 칭찬을 들어본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긍정적인 평가를 찾아주는 거 아이들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반대로 소장님에게 소장님이 너한테는 좀 잘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를 웃으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어떤 부분이 치료적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하는지를 더알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치료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봄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 또 비록 뭐뭐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것을 굉장히 아이들은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못한 것을 평가하거나 평가받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른도 모두 잘한 점을 찾기 위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연습하는 것이 가장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상담을 하면서 느껴집니다. 긍정적인 지지와 강점 찾기 연습을 오늘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상담 시간에 엄마의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 중엔 이미 너무 피곤한 아이들이 많아서 상담 받을 때도 졸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나 또 유치원, 학원 이렇게 들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또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 또 학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빡빡한 스케줄을 보다 보면 제가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아무리 아이에게 상담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즐거운 시간을 한 4, 50분 가져도 이 아이들은 되게 버거워 보이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하는데요. 정해진 틀, 그것이 이 아이들한테는 힘겨운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또 맞벌이하고 또이 동네는 3교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학원을 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방법도 요즘 방과후 수업까지 그래서 어깨에 축 처져서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많고 휴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피곤하고 졸리면 저는 조금 쉬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잠을 자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청소년들을 볼때좀 잠을 10분이라도 청하고 상담을 받는 것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가 잠자는 거 이야기하면 혼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이가 눈을 감는 동안 저는 옆에서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림책을 읽다가 10분 정도 잠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소장님이 책 읽어줘서 잠을 참잘 잤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제 긍정적인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잠자고 싶은데 그것을 비밀로 하지 않고 소장님한테 이야기해줘서 네가 꼭 잠을 잘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도 오늘 잘한 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멀뚱멀뚱해집니다. 정말요? 그것이 잘한 일이에요? 또 오늘 네가 10분 동안 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다는 표현도 하게 되면 아이가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와 내 아이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라포 형성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되고 또 궁금한 것도 오자마자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가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메라비언의 법칙 7%의 말, 38%의 소리, 55%의 몸짓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 UCLA의 대학의 명예 교수인 알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의하면 완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흥미로운 사실을 말보다는 다른 요소가 대화에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어떤 것을 느끼나요? 언어가 중요하나요? 비언어적인 것이 더 중요하나요? 여러분들도 대화에 할때 많이 느낄 텐데, 언어적인 요소보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절반은 보다 넘을 정도로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뭘까요? 얼굴 표정, 시선, 눈맞춤. 이런 것들, 또 몸의 자세, 태도, 몸놀림, 숨결의 정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요소보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상담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일수록 더 비언어적인 요소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어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쁜 아기라고 웃으며 말을 할 때나, 아이고, 미운 아기라고 웃으며 말을 할 때, 아이의 반응이 똑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웃는 표정과 눈맞춤, 몸놀림 등에서 사랑을 전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기는 기분 좋은 미소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말하면 아기는 놀라서 울먹이거나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나이가 좀더든 아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요소의 전달을 더 믿게 됩니다. 그러니 엄마가 의도를 감추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도 엄마의 표정과 몸짓에서 그 의도가 모두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는 쉽게 엄마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45%는 언어적인 요소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중에서도 말의 내용은 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8%는 말하는 방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방법이란 말하는 소리, 속도, 크고 작음, 높고 낮음, 음정, 음색, 어투, 억양 등을 말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 말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말로 하는 의미 전달보다 표정과 몸짓으로 하는 의미 전달을 더잘 믿습니다. 말로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었다고 해도 엄마와 치료사의 표정과 몸짓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긍정적 지지와 평가는 의도성을 갖거나 거짓으로 말만 달콤하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치료사의 진지함과 솔직함을 바탕으로 전달해야만 그 평가가 아이의 마음에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이는 치료사마저 자신을 조종하려 한다는 실망감에 더큰 상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상담 시간에 잠을 자는 아이에게 40분 동안 계속 책을 읽어주는 것. 이것도 읽어주지 않고 읽어주었다고 말하면 치료사도 모르는 사이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표정과 몸짓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는 신기하게도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게 돼요. 사랑과 믿음이 있는 관계는 거짓이 끼어 있으면 성립되지 못합니다. 치료적 효과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가지 말만 배우면 심리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